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데이 특집을 맞이하여 이렇게 분장을 하고 왔습니다 와 오늘 분장을 이렇게 한 이유는요 와 할머니 밭에서 호박을 선별을 해왔습니다 이쁜 걸로 그 잭 어쩌고저쩌고 모양을 파가지고 호박은 따로 오븐에 굽고요 이 안에다가 불닭 이런 거를 채워 넣어가지고 잘 피처럼 흘러나와가지고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저는 싹 다 안 팔 거예요 국물이 처음부터 다 흘러나오면 안 익힐 것 같기 때문에 겉에만 조금 살짝 팔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할까? 한 이 정도? 됐어 됐어 요렇게 가봅시다 시작을 해봅시다 손 조심하세요 뭔가 과일향이 난다 오호 모양이 나오고 있어 손은 좀 쉬울 것 같아 와 입 난관이다 아 칼집 다 됐고 와 좋았어 일단 뚜껑도 있어야 되니까 사선으로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해줘야 구멍이 이게 쏙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도 만들어줬습니다 숟가락으로 싹싹싹 파줄 거예요 속에 미끄덩미끄덩한 과육이 다 없고 다 긁어내면요 네 깨끗이 한번 씻어주세요 뚜껑도 잘 긁어가지고 남겨주세요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1시간 정도 구울 건데요 처음에 200도로 했다가 150도로 낮출 거예요 물에다가 커피가루 조금 넣었거든요 닭을 닭볶음탕용으로 사온 닭을 원래 두 마리 샀는데 호박이 두꺼워가지고 두 마리가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절반 정도만 끓고 나서 한 2-3분 동안 끓으면은 바로 빼줄 겁니다 네 이렇게 끓으면 불순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이 물 버리고 가볍게 한번 헹구고 다시 새로운 물로 채워주세요 여기에 간장한 4큰술 넣고 고춧가루도 1큰술 요거는 붉은 고춧가루인데 안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이게 진짜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튼튼한 고추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갈아 넣은 거거든요 오늘은 진짜 헬게이트 지옥의 맛을 볼 거기 때문에 설탕도 1큰술이겠네 다진 마늘은 그냥 아빠 숟갈로 1큰술 소금 약 아니 후추 약간 불 켜고 끓여주세요 요즘 요리에 뭐 먹거나 할 때 이거 하는데 이거 진짜 100% 베트남 그 고춧가루 그 100%거든요 캡사이신보다 매워요 그래서 저 요즘 캡사이신 대신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냄새부터가 지금 엄청 매워요 표고버섯 가루거든요 김치도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김치도 하나 넣겠습니다 묵은지가 가장 맛있고요 묵은지가 아닌데 묵은지 맛을 내고 싶으면 식초 살짝 넣고 우리 김치가 너무 시다 그러면은 설탕 살짝 더 추가하시고요 김치가 무를 때까지 뚜껑을 덮고 이제 조리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약 2시간 정도 지금 했는데 호박 크기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5분의 2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서 그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닭볶음탕은 미리 다 완성을 다 해놨거든요 호박 안에 넣으면 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호박이 너무 안 익는 것 같아서 다음날까지 조금 했거든요 근데 호박 자체가 색깔이 잘 안 나는 호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에 일단 고기 위주로 조금 채워줍니다. 그리고 위에 김치. 국물은 눈 오기 전까지 딱 입 정도만. 그리고 위에 치즈를. 이렇게 해서 할로윈 특집 호박 안에 불닭 완성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입을 딱 가르면은 피 같은 국물이 차르르 나오는 건 연출이 잘 됐는데 국물이 살짝 더 걸쭉했으면 더 리얼했을 것 같았는데 전분물을 살짝 풀 걸 그랬어요. 그리고 호박이 약간 안 익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었어요.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맵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호박이 약간 달달하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서 호박 한 입 파먹고 이렇게 먹으려고 더 일부러 맵게 만들기도 했고 할로윈 하면 약간 매운 지옥의 맛? 이런 걸 상상하기 위해서 좀 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일 모레 웨딩 촬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먹지는 못하고 동생이랑 부모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할로윈 특집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친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 하면 잡으러 간다.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